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사고뭉치 친구들. 고민을 들어줄 바나나 선생님이 왔어요. 빰빠라 빰빰빰빰빰. 부산일장 주녀 장군,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렴. 저녁까지 47일 남았죠. 그래서 저녁하고 뭐 할까? 저녁하고 나서 뭘 할 생각하지 마. 저녁 전에 중대장 누나에다 침을 뱉으렴. 오케이? 진명이다. 야, 너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니? 누텔라 화채 먹는 거 보고 싶어. 김아저씨. 야, 김아저씨님 안녕하세요. 와짱과 데이트하고 싶어요. 여전히 남자니? 남자죠. 모든. 비드님 안녕하세요. 형한테 놀림받아서 고민이야. 어떤 형? 친형이니? 아니면 나한테? 님이요. 뭐라고요? 아니야, 패드립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누구요? 원하나님. 그래, 우리 엄마 말하는 거 아니야.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64년생 원정이 여사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저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도네이션하세요. 알았어요? 뭘 되게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한 번만 걸리면 팬티 디자인 물어보려 했는데 이게... 아, 도네이션으로 물어봐. 도네이션 세치기 가능이야. 그래서 무슨 팬티라고요? 여기 위에 써있잖아요. 민트색 색깔입니다. 민트색 티팬티 감사합니다. 티팬티 아니라고요! 아, 문대희 조아님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입대여서 여러 사정과 겹쳐 휴학을 했는데 반년 동안 쳐 놀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아, 문대희 조아님,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거 지금 막 놓으세요. 특히 자기개발 시간이요. 군대 가면은 전라반이 있습니다. 헬로 778. 안녕하세요. 헬로 777렐레 팔레레님. 시험 기간인데 이거 보고 있어요. 공부하세요. 아, 우리 와짱, 요즘 저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 연습하려고 하는데 프로편 뭐부터 해야 하나요? 프리미어 프로를 켜. 일하면서. 아, PSJ0902님 안녕하세요. 요즘 공부가 안 돼요. 평소엔 됐어요? 아니요. 아, SJ8950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내내 미용만 하는데 오빠 볼 때마다 치유받아요. 트순이구나. 오빠가 또 트순이들을 또 많이 사랑하지. 아, 아니야. 차별 없이 사랑해. 여기 남자 손 들어봐. 남자 손 들어. 손. 다 뒤로 빠져. 저기 뒤로. 엔드로 빠져. 카우드래. 카드님 안녕하세요. 저 모솔인데 자꾸 애들이 여소해달라고 해요. 약간 너 그런 타입이구나. 주변에 여자친구들은 많은데 약간 골 결정력이 없는 친구구나. 너한테 여소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남중남고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너한테 여자를 소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자 사람 친구가 많긴 한데요. 그럼 나 여자 소개 좀 해줄래?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범죄? 아닐걸? 저 이구인데요, 키프. 아, 곰보보님 안녕하세요. 원래 원하던 관은 시각 디자인과인데 제가 원서를 넣은 곳이 떨어져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왔거든요. 원래 작가님 대학 원서를 넣으려다 못 넣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후회됩니다. 학교는 여대라서 남자도 없고 별로예요. 시각 디자인 그거 뭐 없어. 화려한 미대생이 될 것 같지? 아니야. 그 전 총장님 동상 있거든? 거기? 근데 그분 범죄 저질러가지고 잡혀 들어갔어. 그 앞에서 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논산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 X야, 그 망했어. 이거를 네가 학교 다니는 내내 4년 내내 하게 돼. 내가 그랬거든? 내 후배도 그랬고 내 후배의 후배도 그랬고 내 후배의 후배의 후배도 그랬고 복학회도 그랬고 휴학회도 그랬고 모든 아이들이 그랬어. 근데 여대라고요? 여자 소개 좀 시켜줄래? 또. 저도 일구예요. 아저씨. 이거 마감 안 눌렀다. 놀라워. 형 머리처럼 바꾸고 싶은데 미용사가 못 믿어요. 어? 야! 시도를 안 하는데 어떡하라고! 아니, 네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아? 아, 서울대 가고 싶다. 근데 교과서는 믿어 없지 않아요. 그 책을 못 펴겠네요. 미용실로 가세요! 공깡냥이고 은별이 누나가 예뻐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눈을 쑤시세요. 양쪽 양 손가락으로. 우이리파님 안녕하세요. 다시 보기랑 생방중 둘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건 생방송인데요? 어느 걸 봐야 할까요? 아니 씨발, 본인이 보고 있는 게 생방송이라고요. 하나를 봐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 보고 있는 게 생방송이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골라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방 보고 있어요. 지금 고른 거예요. 네. 아니 나 보여요? 나 지금 무슨 색 옷 입고 있어요? 네. 아니 씨발, 나 무슨 색 옷 입고 있니? 노란색이. 그렇지 그렇지, 생방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넌 생방 고른 거야. 알았어? 데이지님 안녕하세요. 데이지. 저 악녀님을 이겨보고 싶은데 약점 없나요? 본인 닉네임에서 이자 빼고 악녀한테 크게 외쳐보세요. 그게 악녀의 약점입니다. 그냥은 저 고3인데 공부하세요. 다치무마님 안녕하세요. 진로가 3개가 있다고? 그 중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공부랑 그림이랑 음악 중에. 이럴 때 고르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척척 박사님 가르쳐 주세요. 딩동댕동. 오케이. 음악. 넌 베토벤의 대상이야, 내가 보기. 피카츄의 나날. 저의 고민은 전파를 12년 했는데 지금 계정 5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합치면 만렙만 90개가 있습니다. 한 거에 비해 캐릭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10 캐릭터 키워서 10공개로 맞출까요? 전파 접어 씨발. 자, 심가네님 안녕하세요. 와짱님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고이인데요. 통학하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데 자퇴할까요? 고등학교를? 통학 시간이 길어서 자퇴를 하는 건 좀 에바야. 저는 6시에 일어나기 싫어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형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우리가 친구처럼 떼 쓴 친구한테 메가 약이야, 새끼야. 씨 어린 새끼야, 이거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시연 1공. 수능을 조직고 나서 재수를 결심했는데요. 재수를 하다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목표를 잃고 열심히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에 펜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어요? 와짱 방송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뭘 할 것 같아? 음운 도내해라. 잘하고 있어요. 월아서. 제가 보건계열 대학을 다니는데 소심한 성격이라서 나중에 환자 대할 때가 걱정돼요. 내 친구 중에 오이 친구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약간 그 사람 대하는 게 되게 어려워했거든? 이 친구가 물리치료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얘 걱정을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고 있더라고. 좀 비뜨죠? 아이 좀 할머니! 다리 좀 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좀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고요! 멍치추. 게임에서 7년 동안 동생에게 고백받아 사귀고 있는데 잘 될까요? 아, 7년 동안 게임에서 안 동생이 최근에 고백을 해서 사귀었는데 사귄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거네. 만나는 봤어? 아직 못 봤어요. 캐릭터는 이뻐? 암만 게임이라지만 외모 지상주의다 얘들아. 목소리부터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맞아. 나랑 핑크군이 메이플스토어에서 여자인 척하고 남자들 더 그렇게 많이 뺏어먹었거든? 예전에도 연하남을 사귀다가 헤어진 적 몇 번 있어서 불안해요. 아이 뭐? 본인이 여자였어요? 그러네. 멍추추면은 나 메이플한테 도와주셨던 분 아니에요? 저 던파했는데요. 먹는 하소연 좀 그만하소. 1년 반 동안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영화 보러 3번째가 근데 씨발 이번에 고백을 할까? 그게 다야? 아니 만화 카페도 감. 야야 너 씨발 연애 안 해봤지? 새벽에 전화해 안 해? 하지? 아 씨발 됐네 이거. 18개월이면은 그래도 막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으면은 뭔가 좀 간질간질한데 싶었던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소동이나 저번에 걔가 친구랑 놀이공원 간다고 했거든. 3대3으로 간댔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너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면 나 손절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대. 걱정 말해. 애매한데 친구야? 내가 남자친구가 생겨도 친구는 버리지 않아. 약간 이런 뉘앙스 수도 있잖아. 딴 건 없어?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야 난 결혼할 사람 없어서 어떡하냐. 나중에 없으면 나랑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화 오가지고 홍? 힝? 행?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씨 막 이렇게 삥 하면 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핑크 막 이렇게 나랑 뭔가 있잖아. 이렇게 가볍고 막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거 공원 그렇지 씨 막 됐다. 나중에 오리배 타러 갈 때 각자 사귀는 사람 없으면 같이 타자랬어. 에? 야 그거 좀 애매해. 그냥 서로 씨발 위로해주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은. 야발 그냥 어장한 이누 갑자기 화난. 아이 얘 또 빡쳤어. 야 가만있어 봐. 야 나도 그런 거에 착각해서 고딩대 1년 내내 고백했어. 만화카페 가고 난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서 같이 편의점에서 젤리랑 음료수 사들고 1시간 이야기하다가 비 오는 날이라서 우산도 빌려주고 나보고 단번에 만날 때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자전거 타러 감. 웨비뉴스에 띵가 씨발? 상담하는 애 되게 서툴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여자애도 좀 서툰 거 같아. 나는 고딩 때 좋아하는 애한테 편지 써서 고백했는데 내 편지 찍고 책상에 엎드려 울더라. 와 편지 찍고 우는 거 나갔네. 내가 만들어준 초콜릿 버렸다고. 이쯤 되면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야 네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 여자애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1년 8개월 동안 얘를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껀덕지가 만들어져야 돼 이제는. 손을 얹어. 근데 형 모쏠이잖아. 뭘 모쏠이야 씨발. 형 씨발 씨 형 오자마자 차여가지고 막 그 편지 찢었던 썰 못 들었어? 데이데이 저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20살 남자인데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어떻게 부담 안 가는 걸로 호빵아부터 여세요.
하고파. 나 지금 휴학 중인데 자퇴하고 싶어. 군대 가자. 야 의령아! 너 씨발 자꾸 이럴래? 의령아 너 전역한 지 얼마 됐다고 이래? 야, 누가 보면 너 하사 들어간 줄 알겠어. 988님. 전역을 7일 남았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 의령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변했어? 니도 안 가잖아! 놀아! 끝! 야 씨발 힘들다.